제가 제보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저한테 서운한 게 하나 있었다고. 넌 몰라서 그러는 거야? 뭔데요?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 노래 중에 혹시 우리의 밤을 외워요라는 노래 알죠, 아십니까? 알죠, 알죠. 네. 제가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우리 정훈 씨를 좀 만났어요. 야, 이 노래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정훈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연락이 한 통이 왔어요. 이제 다비치의 강민경 씨가 저한테 정훈아 혹시 그 정훈 씨 연락 주시면 알수 있을까? 왜? 아, 협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. 그래서 저는 속으로 또 아, 정훈이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지 아무래도 왜냐면 협업은 좀 힘든 친구니까. 근데 뭐? 노래가 나왔는데 뭐 작사도 하고 뭐 뮤비 찍고 라이브 클립 찍고 난리 부르스를 그냥 하는 둘이서 막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래서 근데 그때는 진짜 잘못했네 진짜 잘못 많이 했네 진짜 욕을 하지 않았어요